네. 저희 진행하실 분은 강희경 부원장님이시고요. 저희 지금 한국 대학 쪽 수시하고요. 그다음에 재외국민 쪽으로 되게 변화도 많았었고 지금 변동성이 너무 커가지고요. 해당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설들을 들어보면 또 맞는 것도 같고 아닌 것도 같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오늘 저희 강희경 부원장님께서 실제로 공시된 자료들을 철저하게 내용을 분석해가지고요. 팩트에 근거해가지고 어머님들이 어떻게 방향을 잡아야 되고 또 구체적으로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를 안내를 드리도록 할 겁니다. 네, 부원장님 혹시 준비되셨을까요? 네, 바로 시작할게요. 네,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어머님들 안녕하세요. 저는 포라카데미 부원장 강이경입니다. 지금 설명회를 안내 드리면서 공시 자료를 좀 많이 들여다 봤고요. 그리고 안내 드리는 사항 중에서도 공시 자료를 기준으로 해서 제 주관적인 생각이라기보다는 조금 근거 자료를 가지고 좀 뭔가를 설명드리고 싶어서 이 자리를 마련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거두절미하고 설명회 시작할 거고요. 그리고 제가 원래 이 PPT 자료 외에 추가하고 싶은 자료가 있어서 이거를 화면 공유를 하면서 어느 중간에 일정 부분 잘라서 좀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화면 공유를 다른 파일로 바꾸니까 이게 결과적으로 PPT 슬라이드 화면이 첫 화면으로 돌아오더라고요. 그래서 우선 시작하기 전에 공시 자료를 먼저 보여드리고 나서 PPT를 시작하는 걸로 해야 될것 같아요. 그러면은 우선 공시 자료부터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지금 화면이 이제 뜨셨을 건데요. 이 공시 자료는 딴게 아니라 저는 의문이 좀 생기더라고요. 지금 12특 인원들은 계속 많아지고 있다. 그리고 학력 인구가 저하되면서 그와 맞물려서 3특 인원이 줄어든다. 또 아무래도 3특이라는 거는 이제 해외 파견 가시는 약간 비중도 어느 정도 적용을 하다 보니까 실제로 최근 3년간을 뒤져보면은 3특 인원들은 좀 줄어왔던 게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꽤 많이 늘었거든요. 꽤 많이 늘어서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인원이 결과적으로 지원을 했을까? 뭐 물론 이제 6개 대학, 뭐 4개 대학, 5개 대학들 지원하시다 보니까 배수가 되긴 하겠지만은 어느 정도 그런 데이터를 좀 준비해 보고 싶어서 결과적으로는 진학사라든지 유에 어플라이 그러니까 원서 접수를 하는 그런 사이트들의 통계 자료들을 다 뒤졌어요. 다 뒤져서 보니까 여기 화면에 보이시겠지만은 12특, 3특 지원 인원들을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12특 어머님들은 여기서 봐주셔야 될 부분이 이 대학이 왜 이렇게 많이 지원했지 하는 대학들은 대부분 외과가 있다라든지 아니면 뭐 간호학과가 있다라든지 아니면 항공 관련이라든지 이런 특수학과들 아니면은 뭐죠? 그 관제사를 한 항공 물류 쪽이라든지 이런 특성 전공이 있는 학교들에 좀 많이 지원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자료가 PPT로 옮기기에는 너무 좀 많아서 제가 엑셀로 정리한 자료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여기 위에서부터 쭉 보시면 되겠지만은 이렇게 70여 개 대학을 정리를 해봤어요. 70여 개 대학을 정리해 보니까 결론적으로는 여기 밑에 좀 볼드 처리된 부분이 보이실 텐데, 12특 인원은 이제 6,657명의 지원자가 있었다. 그런데 3특 같은 경우에는 9,689명의 지원자가 있다라고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근데 오른쪽에 보시게 되면은, 요게 사실 올해 거와 비교하면 너무 좋지만은, 어머님들 알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보통 대학들에서는 매년 한 6월에서 7월 정도가 되면은 3월 그해 3월 입학에 대한 공시 자료를 모두 공개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오른쪽에 있는 2021년 6월 공시 자료라고 하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몇 명의 학생들이 등록했느냐? 결론적으로는 이 인원이 어느 정도의 그 캐파를 좀 이렇게 추정할 수 있는 근거 자료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학생들은 한 곳의 대학에만 등록을 하고 입학을 하게 될 거잖아요. 그렇다고 했을 때 왼쪽하고 비례할 수는 없지만 오른쪽 그러니까 2021학년도 3월 입학자를 대상으로 보게 되면은 몇 명이 되었냐? 또쭉 내려가 보겠습니다.
참고로 12년생은 9월 입학이 아니에요. 3월 입학입니다. 9월 입학은 공시 자료를 공개하지 않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네. 12특은 1117명, 3특은 1340명. 어라 3특이 더 많네.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기에는 2021학년도 9월 입학이 빠져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결론적으로는 12특 인원이 더 많다라고 결론 내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거는 올해가 아니에요. 올해 이제 공시 자료는 결과적으로 2022학년도 3월달 입학하게 되니까 내년 6월, 7월달 정도에 공시가 될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또 봐주셨으면 하고 제가 바랬던 점은요. 이 부분이에요. 그러면은 요거를 필터를 한번 걸어볼게요. 내림차순으로. 그러면은 선호하는 대학들이 그냥 달라지시겠죠? 보시는 것처럼. 네. 연세대학교, 성균관대학교, 고려대학교, 12특 같은 경우에 그래요. 그래서 몇몇 대학들의 평준돼 있다는 걸 보실 수 있을 것이고, 홍익대학교 휘하로 쭉 내려가면 이건 지원 인원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왼쪽에 학교 이름 바로 옆에 칸을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쭉 내려가시게 된다면 대부분의 대학들은 네, 심지어 10명도 안 되는 대학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보시면 되는 반면 3특 같은 경우에도 다른 얘기죠. 보시는 것처럼 3특을 필터링 해보겠습니다. 정말 골고루 분배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100명 단위 넘는 학교들이 꽤 굉장히 많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거의 25개 정도 대학. 결과적으로는 12특 어머님들은 한 8개 정도 대학에 편중이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3특 같은 경우에 한 20대학교, 물론 이제 인원이 훨씬 많은 서울권 대학이 있지만 지방권이라든지 아니면은 수도권 대학들에도 많이 몰려 있다라는 걸 보실 수 있는 자료가 될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제가 설명에 진행하면서 조금씩 조금씩 첨가해서 또 얘기할 부분이라서 이 부분에 이제 공유는 중지하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또 보여드리고 싶었던 자료가 요거예요. 이거는 좀 파일이 커서 네, 지금 열렸네요. 이거는 제가 정리한 자료는 아니고요. 어머님들 올해 들어서 정말 많이 받았던 질문이 수시 전형이었어요. 수시 아시겠지만 작년부터 블라인드부터 시작해서 너무 이슈가 많고 SAT도 제출 못하고 그럼 어디 낼수 있냐부터 시작해서 그러면 어느 정도가 되어야 되냐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많은 질문들이 있었는데 요 자료는 어느 정도이냐의 자료는 아니고요. 결과적으로 어머님들이 물론 수시만 생각하시는 분들은 다른 얘기겠지만 3특 자격이 안 되셔서 12특이나 3특 자격이 되신다면 실질적으로 수시는 한곳 내지 두곳 정도를 생각하시게 되어 있죠, 대부분이. 근데 그런 경우에 어떤 대학에서 어떤 전형이 있고, 그리고 그 전형의 충원 인원은 몇 명이었으며, 지원 인원은 몇 명이었으며, 이런 것들이 궁금하실 거잖아요. 그래서 학교별로 찾아보시면 물론 돼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실 만한 자료가 마땅히 없는데, 제가 이 설명의 자료를 뒤적뒤적거리면서 하다 보니까 꽤 괜찮은 자료가 이미 정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보시는 것처럼 네이버 창에 위에 보시면은 수시 전형, 뭐 검색기라고만 검색하시면 뜨는 자료예요. 대단한 자료처럼 이제 어떤 학원에서는 불려서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은 이미 공개용으로 배포가 되어 있는 자료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여기 연세대학교 너무 작은가요? 보이시죠? 핸드폰으로 보시면 되게 안 보일 수 있으실 것 같은데 왼쪽에 대학교가 있고 연세대학교라고 되어 있어요. 조금 확대해 볼게요. 가 되는군요. 네. 아이고, 그냥 해야 될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은 대학교에도 필터가 있어서 전국의 거의 모든 대학들이라고 확인을 하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왼쪽에는 이제 그 전형들이 있어요. 대부분 이제 해외고 출신이라든지 국내 국제학교 학력 인증 받는 학교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학생부 종합을 지원하실 수밖에 없을 텐데 그 전형들을 여기 전형 유형에서 보실 수 있을 거고요. 오른쪽으로 쭉 가시게 되면은 이전에 보이시죠? 2020학년도 경쟁률.
2019학년도 경쟁률, 2018학년도 경쟁률, 그리고 충원 인원까지도 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오른쪽에 쭉 보시면 일절 보이실 거예요. 여기는 제가 연세대를 국한해서 새로 생긴 전형이 많아서 이제 이전 자료들이 없다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제가 시간 관계상 모든 대학교를 다 예시를 들어드릴 수는 없지만, 오른쪽에 가게 되면 충원 인원까지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안타깝게도 3특 자격이 안 되셔서 수시만 지원하셔야 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가치 있는, 정말 시간 절약을 많이 할수 있는 자료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 강조드리고 싶은 점이, 이 자료들이 모든 걸 의미하진 않아요. 말 그대로 참고 자료로만 확인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저는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자료라서 이제 이렇게 공유를 해드리고요. 어머님들도 수시 지원에 함의했어가지고, 예를 들어 저런 거 있잖아요. 배치 상담, 수시 배치 상담. 저한테 들어오는 문의 중에 수시 배치 상담이 제일 곤혹스럽거든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이거는 학생이 이제 일반고 출신이면 또 다른 얘기인데, 해외고 출신이고 우리나라 학기에 대한 이력이 잘 없는 친구들은 사실 해외 학교에 대한 시스템을 가지고 여기에 대입시키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머님들도 마찬가지실 것 같아서 참고 자료를 활용하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입니다. 자, 그리고 요것도 제가, 요거는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저는 별의별 자료를 다 봐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요거는 상해 한국학교 진학 설명회 자료예요. 이 자료를 왜 봤냐면은, 아시겠지만 상해 한국학교가, 인원이 굉장히 많고, 그리고 그 인원의, 인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입결이 굉장히 좋은 학교거든요. 그래서 꽤 가치 있는 자료들을 많이 내놓더라고요. 그리고 또 소개드리는 이유는, 학원은 약간의 굳이 따지면 영업색을 갖고 있다, 돈만 밝힌다, 약간 이런 이미지도 있으신 것 같아서, 그러면은 이런 학교들의 해석은 어떤가를 좀 이렇게 좀 같이 공유하고 싶었던 거죠. 지금 혹시 참여하신 분 중에 상해 한국학교, 국제학교 이제 뭐 재학생의 어머님이 계실지 모르겠지만은, 여기 보시게 되면은 굉장히 많은 인원이 있는데요. 여기 보이시죠? 여기 진학 결과가 보이는데 굉장히 진학 결과가 좋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싱가포르라든지 홍콩, 한국 국제학교 어머니들도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한국 국제학교라고 해서 너무, 그러면은 제가 설명드릴 부분이 SAT라든지 AP, IB 등등의 이제 것들을 가지고 얘기를 자꾸 드리게 될 거니까, 그럼 한국 국제학교는 어떡하란 말이냐라는 이제 분명히 질문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상해 한국 학교는 이렇게 학생들이 많지만 우리 학교는 3학년 통틀어서 10명밖에 안 돼요. 6명밖에 안 돼요. 심지어 뭐 20명, 뭐 20명부터 이하 학교들 굉장히 많아서 그런 학생들도 결과가 참 좋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또 여기에 맞춰서 사실 한국 국제학교 장점이 있잖아요. 말 그대로 입시에 대해서 잘 서포트를 해줄 수 있다라 상대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만족이 안 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분명히 이런 결과를 나타내고 있고, 이거는 비단, 사실 작년 한 해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전 생각을 해서 이 자료를 뭐 희망을 드린다라기보다는, 어쨌든 실제가 사실이 그러니까 좀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제가 정리한 게 아니고 학교에서 실질적으로 정리한 자료를요. 그리고 이 중에서 또 이제 말씀드리고 싶었던 점이, 여기 밑에 보시게 되면은, 여기에서도 결과적으로 서류 전형 준비하는 친구 있고, 집필 준비하는 친구 있고, 면접을 준비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면 학교에서는 정말 이 한국 국제학교에서 어떻게 보고 있느냐라는 거겠죠. 그랬을 때 밑에 보시게 되면은 뭐 자격 요건들이 쭉 나올 것이고, 비단 이제 그 한국 국제학교조차에서도 서류 전형에서는 SAT라든지 AP 등등을 생각해보면 좋다, 생각할 수 있다라는 쪽으로 좀 정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여기 상해 한국국제학교 학생들 보면은, 지금은 아니었지만 예전에 이제 학생들이 합격 수기를 좀 올린 적이 있었어요. 그때 어쨌든 본인이 합격했다라는 해석이 주관적일 수밖에 없는 건 맞지만, 어찌되었건 꽤 많은 상위권 대학에 합격한 학생들 같은 경우에 SAT라든지 그리고 AP에 대한 이력에 대해서 좀 언급한 친구들이 있어요. 물론 중국은 해당 학교에서 AP가 개설되어 있지 않으면 사실 AP를 보기 독학해서 중국 현지에서 보기는 되게 힘든 건 맞아요. 그런데 어쨌든 뭐 SAT라든지 다른 부가적인 부분들은 TOEFL, HSK 등등은
분명히 도움이 되었다라고 해석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 자료를 먼저 보내고 먼저 보여드리고 네, 시작 다른 이제 제 자료를 가지고 이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